선두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세트 진행이 될 텐데요. 세미 세이기너 선수의 선공으로 출발하겠습니다. 4세트에서 세이기너 선수가 좀더 빠른 시간 안에 또 경기 마무리 지으면 월랭 탑 랭킹 또 1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세이기너 선수의 기록이 2점대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한 지금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충국 선수는 이만큼 잘하고 있는 세이기너 선수를 어떻게든지 이번 세트, 4세트를 잡아내서 승부치기까지 끌고 가야 돼요. 네. 1대0. 세이기너 선수가 첫 공격에서 득점을 뽑아냈고요. 자, 연속 득점을 노리고 있는데, 일단 한 점에 그치고 있는 세이기너 선수의 첫 공격이었습니다. 오늘 참뭐두 선수가 재밌는 상황인 게 초구 득점은 다 해주고 연속 득점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죠. 네, 지금 4세트인데 4차례 모두 똑같은 상황으로 출발하고 있는 두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한 점씩밖에 초구에서 기록을 하지 못했어요. 자, 원뱅크인데요. 조금 끌림이 있어야 됩니다. 네, 됐어요. 네. 좋습니다. 뱅크샷 성공으로 출발하는 이충국 선수의 4세트. PBA에서는 뭐 가장 큰 변수를 만들어주는 게이 뱅크샷 득점이죠. 네. 적절한 순간에 지금 좋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세워치기 같은데요. 네. 회전 줄이고. 자, 얇은 두께로. 자, 그런데. 네, 네. 들어갑니다. 한점더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3대1. 아, 정확하게 잡아낸 세워치기 득점. 저는 뭐 자연회전이 끝까지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빨간 공 쪽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자, 뒤돌리기. 와. 아, 이게 그대로 지나가네요. 뭔가 이충복 선수도 느낌이, 네,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그렇죠. 샷 하고 난 이후에 뭔가 살짝 놀라는 표정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쫙 몸을 빼면서 길어지기를 한번 바래봤는데, 또 아쉽게 득점이 되지 않았고요. 예민한 더블 쿠션, 득점으로 멋집니다. 이어집니다. 세이기너 선수도 2이닝 바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한점 차로 좁힙니다. 이렇게 먼 거리인데도 네, 정확하게 각을 맞춰주고 있는 세이기너 선수. 참처럼 기본적으로 내공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정말 뭐 쉽지 않은 모습인데 세이기너 선수 참잘 하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처음부터 짧은 쪽이었죠. 지금도. 완벽하네요. 네, 들어갑니다. 세이기너 선수도 연속 득점 만들어내면서 3대 3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지막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이런 득점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진다? 감각이 완벽하게 지금 살아있는 표현이에요. 네. 그리고, 네, 얇은 두께죠. 얇게 일목 잡고 공략했고요. 그리고, 오. 오! 네. 뭐 조금 지금 진행으로 봐서는 세이기너 선수가 뭔가 네. 두께 사용이 좀 많이 됐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뭐 스피드도 조금 맞지 않았던 진행. 네. 좀더 부드럽게 진행을 시켜야 됐던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충호 선수. 자, 왼손으로 얇게 네. 공략했는데요.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4대 3. 세이기너 선수는 이번 경기, 하지만 여전히 에버리지는 2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이런은 두 차례 8.
부족했던 진행이었죠. 단단장. 아, 장장단이죠. 자, 장장단을 마치고 네. 그다음에 예,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스코어는 5대 3. 지금 아주 깔끔한 각도 영상을 시켜줬는데 휘어지는 각도도 아주 알맞게 만들어졌고요. 저렇게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각도를 만들어낼 때도 사실 이 주보 선수의 감각이 전달이 돼야 돼요. 자, 지금은 조금 예민한 옆돌리기. 네.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이충국 선수. 스코어 6대 3입니다. 강하게 밀어주면서 투쿠션에서 회전량이 정말 잘 받아주게끔 진행을 시켰죠. 지금 뭐 빨간 공 왼쪽 두께 앞돌리기 짧은 쪽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네. 예. 아, 쉽지 않은 시도였는데 이충복 선수가 또 한 번 득점을 기록하면서 7대 3 넉점 차. 빨간 공을 먼저 보내놓고 진행이 됐던 그만큼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지금처럼 공략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한 모험이에요. 네. 자, 역시나 이번 세트 반드시 따내야만 하는 이충복 선수인데요. 7대 3 넉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로 나갈지 빗겨치기로 정확한 3쿠션을 노릴지. 얇은 두께로 아주 얇게 공략을 해냈고요. 그런데 각도가 부족한가요? 조금 짧았습니다. 주문 선수 놓치고 난 이후에 지금은 뭐 빗겨치기 각도는 없었고요. 네. 이렇게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나가야만 빨간 공 딱 3쿠션 라인으로 득점이 되는 형태인데 세기너 선수 뱅크샷으로 빠르게 득점을 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로 득점을 만들고 있는 세미 세기너입니다. 7대5 두 점 차로 점수 차를 좁혀놨습니다. 길게 또 세우는 진행 좋습니다. 자, 마지막 충돌. 충돌이 있었고요. 득점으로 네. 이어지지 않네요. 지금 하얀 공이 뭐 충돌이 나지 않았더라면 거의 득점이 되는 코스였는데 네. 타이밍이 라인 자체는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역회전을 이용하고 이렇게 멋진 각도를 만들어냈는데 하얀 공에 딱 방해를 받고 말았네요. 7대5 두 점 차 이충국 선수 옆돌리기 시도입니다. 긴 쪽이 아닌 짧은 쪽이고요. 좋습니다.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점 더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8대5. 이 PBA 전에 뭐 경기 방식들은 대부분 단경기로 치러졌던 경기들이 많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득점이 높은 선수들이 사실 승리를 무조건 거의 하는 그런 경기 방식이었는데 이 세트제는 좀 달라요. 변수가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충복 선수의 득점은 또다시 이어집니다. 스코어 9대5. 지금 이 경기에서도 이충복 선수가 평균 득점이 세미 세이기너 선수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사실 경기는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충복 선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세트제에서는 사실 15대 1로 이기나 15대 14로 이기나 똑같은 한 점이니까요. 네. 자, 장장 단으로
대회전으로 시도했네요. 이거 아닌데요. 너무 코너로 들어갔습니다. 네, 코너에서 좀 각도가 좁게 맞으면서 일단 두 점을 기록하고 공격권은 세미세이기노에게 넘어갔습니다. 아, 지금 네. 대회전이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좀 더 큰 각도를 사실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뭐 배치로 봐서는 그냥 더블 쿠션, 네, 아주 단순하게 노릴 걸로 봤어요. 오히려 대회전 시도했던 게 지금 뭐 실수가 됐고, 세이기너 선수 가까이 있는 배치인데도 좀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해법을 찾아보고 있는 세미 세이기너인데요. 지금 넣어치기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있고, 뱅크샷, 쓰리 뱅크샷도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넣어치기네요. 약간 역회전이 들어간 넣어치기. 네. 완벽하게 맞춰냈네요. 그렇습니다. 아, 쉽지 않은 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공략해내고 있는 세미 세이기너, 두 점을 추가했습니다. 틈이 워낙 좁기 때문에 네, 빠르게 시도를 했죠. 완벽하게 3쿠션 된 이후에 자, 예민하지만 대회전. 자, 지금 아주 잘 돌려냈죠. 자연스럽게 짧아지면서. 네, 라인 좋습니다. 그리고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세미 세이기너 선수도 한 점을 추가합니다. 9-8, 한 점 차. 세이기너 선수도 지금 뭐 굉장히 유리한, 오늘 경기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정말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2세트 빼앗기면 승부치기잖아요. 네. 사실 그러면 원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장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네, 뒤돌리기 잘 또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는 9-9 동점이 됐습니다. 오늘 승부치기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선공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이충복 선수가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선공이 워낙 쉬운 배치이기 때문에 예. 이충복 선수가 유리해질 수도 있죠. 자, 얇게 공략했고요, 세기너. 자, 이게 조금 힘이 약하면 짧아질 수도 있는데요. 자, 충분해 보이는데 하지만 아래쪽으로 각도가 조금 비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정말 예민한 그런 컨트롤에서 또 이렇게 득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지금 마지막 세트로 몰리기 때문에 두 선수가 사실 이런 약간 예민한 부분에서 지금 실수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9-9 동점입니다. 정말 좋은 찬스인데. 와, 네. 지금 이충욱 선수 잘 맞았어요. 예. 오히려 바깥쪽으로 득점이 된 게 다음 공 배치도 좋아졌고요. 자, 10-9 다시 앞서 나가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워낙 또 지금 회전량도 전달이 잘 되고 날카롭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래쪽 공간 네, 조금 위험하긴 했죠. 예. 하지만 오히려 다음 배치는 또 좋게 잘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연속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11-9 두 점 차. 네, 지금부터는 두 선수 절대로 이제 넣어치기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내공의 위치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대회전으로. 아, 그런데 자, 충돌이 발생을 했고요. 이게 와. 네, 지나갑니다. 네. 지금 오히려 차이가 많이 났는데 득점이 될 뻔했어요. 예. 이충호 선수는 또 저 좁은 틈 사이로 빼내려고 했던 대회전 시도였네요. 아, 짧아지나요? 네. 네, 들어갑니다. 세기너 선수도 한 점을 추가하면서 11-10, 한 점 차입니다. 두 번 연속
공타를 기록했던 세기너 선수였는데 이번에는 득점을 기록합니다. 참 1, 2세트 끝날 당시만 해도 세기너 선수가 오늘 경기 쉽게 가져가고 멜뱅 탑랭킹까지 노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 4세트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네, 웰뱅 탑랭킹에 이름 올리기도 좀 어려워졌고요. 네. 아, 이 공이 또 살짝 걸쳐주는 득점으로 연결이 또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 11대 11 동점인데요. 세기너 선수는 넉점을 먼저 추가하면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도 사실 이긴다는 보장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경기는 아니죠. 예.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추모 선수에게 기회가 갈지. 옆돌리기인데 아주 예민한 두께죠. 네, 자, 맞춰내네요. 그렇습니다. 연속 3득점 기록하면서 12대 11 세기너 선수가 이번 4세트 오랜만에 리드를 잡습니다. 아, 정말 저 예민한 두께를 맞춰내고 지금 딱 득점이 되는 라인으로 내공이 움직이는 진행. 그리고 다음 공이 다시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된다면 12대 11 4세트도 이제 머지않아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옆돌리기 시도하고 있는 세미 세기너. 자, 득점 이후에 네. 공이 보이는데요. 또다시 득점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두 개 목적구를 일단 모아놨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뭐 완벽하게 모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마무리 질 수 있는 예. 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한 번의 경기를 끝낼 수도 있는 기회를 세미 세기너 선수가 맞이했습니다. 역시 뱅크샷으로 시도를 하겠고요. 네. 네. 세미 세기너 선수가 마지막 득점 한 번에 두 점을 기록하면서 경기 자체를 끝내버렸습니다. 아, 오늘 뭐 마무리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확실히 세기너 선수의 집중도가 더욱더 높았던 네, 그런 경기 진행이 됐습니다. 예, 세미 세기너 선수가 64강에 진출을 했고요. 1, 2세트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손쉽게 경기를 가져가나 했는데 이충복 선수가 또 3세트는 워낙 좋은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네, 이충복 선수로서는 좀 너무 아쉽게 사실 또 패배가 되는 경기가 되고 말았고요. 이충복 선수가 뭔가 이렇게 사실 지금 이 PBA 무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다음 대회에서도 사실 상위권 선수들과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또다시 128강에서 탈락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뭐 이렇게 강한 선수들을 한번 이겨내야만 이충복 선수도 좀 살아날 것 같은데 사실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고요. 세미 세기너 선수는 오늘 또 이렇게 어렵게 이겨내면서 네, 다음 또 64강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개막전과 데뷔전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세미 세기너 선수였는데 오늘 128강 이충복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는 세미 세기너 선수의 64강 진출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백창용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김재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